안녕하세요. 너무 이상하네. 지금 아이패드가 저기 뭐지? 배터리가 다 갔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파운드 케이크 이게 틀에다가 그 제가 이제 그 저는 이제 안 움직이니까 변비 때문에 이제 그 뭐지? 핸드메이드 요플레를 만들어 먹었어요.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당근을 강판에 갈아서 먹어요.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 요플레 같이 먹으니까 안 되겠어요. 너무 힘들어. 그래가지고 이제 요플레를 안 먹고 당근만 먹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요플레가 지금 몇 개가 있지? 거의 500ml짜리가 지금 원래는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번 이제 뭐 여섯 개 정도 900ml짜리를 만들어 놔서 먹었었어요.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지금 깨졌어. 근데 그걸 어떻게 처치를 요플레를 할까 생각하다가 파운드 케이크 하는데 버터 대신에 생크림을 넣어서 만들더라고요. 그 이제 그 유튜브에 그래서 저는 이제 버터 대신에 생크림 대신에 요거트 이제 요플레를 넣었어요. 요플레 넣고 이제 거기는 박력분인데 이제 강력분을 넣었어. 이제 강력분이 조금 남은 거 있어 다 먹어버리려고.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 이거는 뭐 이거 까만 거는 이제 올리브예요. 그래서 했더니 그 맛이 좀 쫄깃쫄깃하긴 한데 이요그 올리브가 그 버터하고 있을 때 되게 맛있었거든요. 근데 요거 하고 있을 때는 그 맛이 안 나. 먹을 만해요. 네. 이거 이제 먹으시려면 거의 큰일 났다. 아니, 버터가 너무 비싸잖아요. 버터가 450g 하나에 만 원이 넘어. 지금 버터가 지금 300g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아껴볼까 하고. 아니면 생크림을 사서 한번 만들어 볼까? 생크림도 비싸잖아. 진짜 가난한 사람은 제빵 못해 먹겠어. 그냥 맛은 괜찮아요. 조금 더 구울 걸 그랬나 봐. 저는 이게 바삭한 게 좋은 것 같아. 근데 이거를 박력분으로 만들면 어떨까? 다음에는 같은 플레이에 똑같이 취했는데 밀가루만 했는데 박력분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. 중력분으로 한번 박력분으로 한번 해서 어떤가? 식감이 괜찮아. 요거는 엄청 쫄깃쫄깃해. 이거를 저기 뭐지? 더 많이 이렇게 반죽할 때 돌려 저기 그 했으면은 더더 저기 뭐지? 글루텐이 살아서 더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. 강력분이 원래 식빵 만드는 재료니까. 버터가 들어가니 맛있다. 그냥 빵, 아 빵이에요, 빵. 근데 그럼 저번에 그 파운드 케이크는 빵이 아니었나? 왜 이거만 빵이라고 그러지? 술빵, 그런 빵 느낌이야, 술빵. 빵 식감. 그냥 그냥 한 컵을 때려 먹고 반죽을 했어요. 그 저기 뭐지 그거? 생각이 안 나. 아, 좀 돌리는 게 있어요. 기계로.
술빵 식감이야. 술빵 식감.